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셀라입니다. 저희 자, 오늘은 멜트로 겹쳐. 아, 참나. 미치겠네. 아, 나 어디가 잠깐 끌어봐요. 아, 어떻게 나 좀 좀 혼내고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아이고. 오늘은 저희가 그 뭐랄까? 셀프 세차하는 이용자들끼리의 매너도 중요하지만 으흠. 우리가 세차장을 이용하면서 뭔가 우리가 좀 지켜줘야 될 사항들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네, 뒤에 네. 이렇게 문구들처럼 어디 가니 이 새끼야. 뒤에 이렇게 문구들이 많이 있듯이 우리 세차장에서 저런 문구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아, 이게 그 저 문구들도 그렇고 세차장에서 무엇을 하면 안 되고 그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차장 사장님들의 입장으로 그치. 좀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차장 점주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는 거지. 그렇지. 자, 일단 저희가 베이에 들어왔는데 지금 베이 바닥이 이렇게 다 젖어 있어요. 베이 바닥이 다 젖어 있고 요즘 같은 이 겨울철에는 이 물들이 얼기 때문에 날아가지도 않아 이거. 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물들이 얼기 때문에 항상 이런 베이라든지 뭐 드라이잉을 할 때 하여튼 세차장에 오셔가지고 그냥 뛰어 다니시면 안 돼요. 그렇지. 베이는 진짜 겨울철에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거의 그냥 이렇게 걸어야지. 스키 타고 이렇게. 뭐 펭귄이요? 뭐야 이게. 뒤로 걸어야지. 아니면 11자 걸음을 제대로 하든지. 진짜 이거 진짜 뛰어 다니다가 그냥 바로.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거품소를 보면은 이렇게 안 빠져. 씨. 이게 거품들 통해 이게 거품들이 항상 조금씩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차를 하러 오셔가지고 돈 안 내고 이 거품으로 막 세차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거 쿵벅쿵벅 한 다음에 막 미는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세차를 그치, 그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솔직히 좀 하시면 안 되는 진짜 비양심적인 행동이에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걸로 공짜 세차를 하시고 그냥 거품소를 이렇게 바닥에 둬 그냥. 야 그거 야 그치. 거품권도 꼭 세차하고 이게 세차장이 셀프 세차장이 시간이 가다 보니까는 급하다고 이 구멍 안에 못 넣고 이렇게 내비두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세차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아마 셀프 세차 하시면서 종종 봤을 거예요. 근데 뭐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옥상이가 아까 얘기했듯이 바닥이 지금 젖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이렇게 내비두면은 바닥에서 고압권이랑 바닥이랑 같이 붙어서 얼어버립니다. 그치. 그래서 절대 꽂으라고 있는 거니까 사용 다 사용을 다 하시고는 항상 제자리에 가져다 놔야 된다는 거. 그렇지, 항상 정리 정돈이 필요한 거야. 아이 새끼야, 그거 새끼야, 이거 바닥에 놓고. 아, 매트 치고 있잖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세상에. 아, 미안해요. 요즘 개수대는 진짜 설치 잘해놔요 이렇게. 들어오이소. 어서 오세요. 아, 예. 그래서 뭐 지하 분이세요? 네? 몇 분이세요? 두 명이요. 두 명이요. 따뜻한 자리로 좀 주세요. 아, 네. 근데 좀 잠깐 좀 기다리셔야 돼요. 왜요? 웨이팅이 있어요? 예. 자리가 꽉 찼어요. 아, 예. 네, 두 시간만. 네. 아, 예? 두 시간만. 두 시간이나? 계란말이 싸서 줄게. 아, 오케이. 다음에 올게요. 아, 에헤이. 두 시간만. 아, 전화. 다음에. 에헤이. 저희가 개수대 있는 곳에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차다. 여기 진짜 따뜻하게 잘해놨다. 어, 그럼 그래. 저 난로도 있어. 어, 그러네. 근데 지금은 또 안 틀어두셨네? 아, 오늘 많이 안 추우니까. 하여튼 이렇게 개수대에 있는 데 들어오면 개수대하고 탈수기하고 이렇게 매트 세척기가 있는데 꼭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트를 가지고 와서 매트 세척기를 한번 보시고 개수대에서 빨아. 이거 진짜 많아요. 꼭 그 베이에서 고압권 가지고 헹구거나 뭐 여러 방법 많잖아요. 매트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근데 왜 여기다 갖다 놓고 그걸 할까? 여기는 물이 나오니까 이거는 돈을 내야 되니까. 여기 써 있잖아. 개수대에서 매트 세척 절대 금지. 아. 그래서 여기 매트를 빨다 보면은 매트 안에 있던 이물질들이 나오고 이게 막히고 그러면은 막히지. 막히면 어떡해? 그냥 그거 또 간단 말이야. 그렇지. 내 거 아니니까. 그럼 이제 세차장 사장님이 와서 가지고 그냥 막 팔 접하라면서 막 그다음에 개수대를 틀면은 당연히 이렇게 물이 나오는데 이런 바가지 이용해 가셔 가지고 개수대에서 물 떠다가 세차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있어. 특히 거품 많이 못 헹궜거나 아니면 저쪽에서 고압수를 이제 큰 이물질만 떼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걸레 빨아가지고서 세차하시고 하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한 6개월, 8개월 세차장에 또 일을 했었잖아요. 진짜 있습니다. 도둑 세차. 그래서 이렇게 개수대에서 이렇게 바가지로 물 떠다 하는 거는 엄연히 절도죄고. 여기 써 있어.
엄연한 불법입니다,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절도입니다, 절도. 범죄예요, 범죄. 그냥 바로 이거 그냥. 진짜 막. 좀 상식이 없는 거야. 여기 셀프세차장인데. 그치. 막말로 여기 사장인데 물 장사하는 데인데. 그치, 물 장사하는 데인데. 물 장사하는 데인데. 와가지고 이걸로 퍼다가. 돈 안 내고 하는 건 좀 진짜 이거. 얼마 아끼겠다고 좀. 바로 그냥 철컹철컹하고 막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막 이런 거 몰랐다. 요즘 세상에. 여러분 우리 상식선에서 매너 있게 세차를 합시다. 오케이,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내로 이제 게스트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덮어놨어요. 천막도 해놓고 이런 이것도 뭐라 그럴까 이거를 방한 하여튼 그, 춥지 말라고. 그치, 아무튼 춥지 말라고 해놓을 걸 해놨어요.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영하 한 5도 밑으로 떨어진다. 영하 한 10도 됐다. 그럴 때 세차하시는 분들도 많이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만약에 마지막 세차 손님인 것 같아. 그리고 조금 있으면 추워진다는 걸 난 알아. 지금도 근데, 추웠고 막 그런 근데 이렇게 내부로 좀 돼 있는 세차장들은 관계없는데 만약에 우리 동네에서 내가 자주 이용하는 세차장이라면 개수대에 물을 내가 마지막 사용자라면 조금만 틀어놔주세요. 조금만 미세하게 미세하게 너무 많이 튼 것 같아. 아, 그걸로 미세하게. 이 정도, 이 정도. 아, 그렇지, 그렇지. 딱 흐를 정도지, 머리 흐를 정도. 정도. 왜냐면, 우리도 우리 집 가정에 수도꼭지가 야외에 있는 데들을 물이 얼지 말라고 물을 틀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수도꼭지가 얼지 않잖아요.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좀 뭐랄까, 이거 필수는 아니지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 세차장 막상 세워다 보니까 이거 얼겠는데? 싶으면은. 이렇게 틀어놔주고 가면 서로 얼마나 좋아요. 서로 매너 나고 사람 냄새 나잖아. 그치, 사람 냄새 나잖아. 내 거 아니라고 뭐 그냥 팍팍 꺼버리고 가는 것보다도. 아 그렇지. 그래도 내가 사는 지역이 정말 춥거나 아니면은 뭐가 내가 왠지 오늘의 마지막 손님일 것 같다 하면은 요거를 살짝만 틀어놔주고 세차를 마치시고 이제 집으로 가시면 정말 좋은 그림일 것 같아 이거. 동파 방지도 예방되고. 사장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아, 제가 어떤 고객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우리 세차장은 진짜 참 복 받았다. 막 이러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세차장에 오면은 항상 있는 이런 쓰레기통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여기다 넣든지. 쓰레기통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내부 청소를 하시다가 뭐 조그만한 뭐 쓰레기들은 뭐 당연히 그거는 버리던 되지만 그치, 뭐랄까 그냥 일상적인 차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거길 청소하는 공간이니까 세차장이 버려도 되는데 버려도는 되는데 간혹 가다가 그 생활 쓰레기를 들고 오셔가지고 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집에서 가져오는 쓰레기들 진짜 별의별 저는 이제 세차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서 아는데 사장님들 얘기해보면 진짜 애기 똥기저귀 봉투를 갖고 온다든지 강아지 배변패드를 가득 쌓은 거를 갖고 와서 버린다든지 진짜 100m 쓰레기를 갖고 와서 버린다든지 왜 들려오나 몰라. 그러니까 내가 매트를 새로 샀어요. 이제 뭐 기존에 있는 기성 매트를 갖다 버리고 코일 매트를 새로 샀어. 그럼 꼭 기성 매트는 여기다 버리고 하더라고.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여기가. 자기도 버리기 어려워하는 것들을 꼭 세차장에 버리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참 못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내 차에서 나오는 그 가벼운 쓰레기들은 당연히 버리는 공간이고 세차를 하는 곳이 맞기 때문에 여기다 버려도 되지만은 내가 처리하기 힘든 거는 세차장 사장님도 처리하기 힘들다는 거 꼭 아셔두시면 좋겠어요. 그치. 집에서 나온 쓰레기는 집에서 해결을 하자. 자기가 해결하기 힘드니까 여기 와서 갖다 버리는 거야. 손 편하잖아. 갖다 버리기. 진짜 그럼 안 돼. 비양식적으로 우리 살지 맙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세차장도 저희가 이제 자주 오는 세차장 중 하나인데 동호회 분들이 이제 좀 뭐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호회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담배도 태우고 뭐 담배꽁초도 그냥 마음대로 버리고 아무데나 막 두 개씩 피고 그냥 그치? 뭐 차량 다 일을 하는 거죠. 이제 뭐 직접 이제 손질해가지고 뭐 튜닝을 한다든지 그런데 꼭 여기서 자랑을 해요. 막 밟아댄다든지 일부러 이제 배기음도 들어봐야 되니까 사실상 들어봐야 되니까 이렇게 넓은데 아니면 어디서 들어? 뭐 그렇지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다들 이제 친목으로 만나서 시끄럽게 떠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차장에 민원이 들어와요. 그분들한테 민원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치 세차장으로 들어오지 그치 이 주변 사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셀프 세차장에 여기도 저희가 자주 오지만 어느 순간 저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뭐 때문에 그러세요? 했더니 최근에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왔어. 한번 들어왔다. 그래서 구청에서 나와서 무슨 얘기가 있었다 해서 뭐랄까 좀 사장님의 마음이 좀 되게 이해가 가긴 가더라고요. 그치 확실히 좀. 나는 사실 세차장에서 그렇게 조용히 잘 이렇게 즐겼었나 이 공간을 좀 잘 즐겼었나 좀 생각도 다시 한번 좀 들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동호회분들이 오셔가지고 셀프 세차장 이용하는 거는 좋으나 당연히 좀 뭐랄까 이 세차장에 피해가 가지 않게 민원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면서 세차 문화를 즐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임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세차장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24시간 운영하는 데도 있고 뭐 새벽까지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그런 세차장들이 많은데 이렇게 세차장에 새벽 시간대도 오셔가지고 이 기계를 사용을 하다가 뭐 새벽 시간에 세차장에게 전화를 해요. 돈 먹었어요. 500원 먹었어요. 막. 근데 그거는 약간 좀 세차장 사장님도 일을 하시다가 이제 들어가서 또 이렇게 실시간이 필요하지. 잠도 이렇게 주무셔야 되고 사람인데. 그치. 어차피 내가 만약에 12시쯤 문제가 일어났다. 뭐 돈이 안 바뀌어졌다. 뭐 고장났다 하면 물론 소유자 입장에서 짜증 나죠. 짜증 나는데 어차피 나도 알잖아. 내일 해결될 거라는 거를. 그렇지. 그러면은 내일 전화해도 어차피 사장님도 아마 고마운 마음 갖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지. 아, 그렇지. 근데 새벽에 전화하면은 서로 그거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 다음날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CCTV 보고 아 진짜 그랬었구나 저분인가 보다 저분 연락처 어차피 연락처 남아있을 거고 문자 그렇지. 메시지만 남겨놔도 충분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어차피 그렇게 해결될 텐데 굳이 뭐 내가 조금 불편 겪었다고 해서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좋겠지만 뭐 그런 걸 좀 지켜주면 더 이제 좀 뭐랐까 나도 단골이 되기도 좋을 거고 다음날 세차장님 사장님도 아마 미안해서라도 뭐라도 챙겨주지 않을까요? 커피라도 한잔 주거나 뭐 그렇지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저게 되는데 셀프 세차장에서 사실 진짜 그게 되게 많아요 이런 문화가 좀 없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셀프 세차장 입구에서부터 꼭 그런 사람들 있어요 쏘면서 들어오는 거 아주 그렇지 위험합니다 사실상 겨울에 뭐 여기도 지금 세차베이도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제 물이 세차만 한다 해가지고 세차물이 그냥 차에만 뿌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깥으로 조금씩 나와요 겨울에는 이게 당연히 얼 것이고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다 젊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있을 거고 아이분들도 있을 거고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애기들은 뛰어다닐 수도 있고 가끔 요즘 강아지도 가능하게 만드는 세차장도 많잖아요 괜히 사고 나요 안전을 항상 신경 천천히 써야지. 들어와서 천천히 돼도 그렇지. 굳이 쏠 필요 없어 세차 이 좁은 데서 뭐하러 싸 어디 레이싱장 가서 싸야지 그렇지 그렇지 안전은 항상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항상 강조하고 항상 써 있어도 뭔가 익숙하니까 사람들이 이 문구들도 그렇고 익숙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것 같아 정말 아무튼 오늘은 그 간단하게 셀프 세차장에서 뭐랄까 그 소비자 간 이용자 간에 지켜야 할 매너 수칙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점주와 소비자 간에 지켜줘야 할 뭐랄까 입장 차이기도 하면서 그 약간 매너이기도 하면서 어떤 거는 법적으로 걸려 있기도 하니까 수칙이기도 하면서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치 뭐 상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건 하지 말고 내가 싫은 건 남도 싫고 그렇지 그리고 남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연한 공공장소고 엄연한 사업장이고 아무튼 우리 디테일링을 사랑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처럼 이렇게 셀프 세차를 좋아하시는 아니면 취미로 삼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내용들을 알고 이 방송을 보셨다면 주변에 한 분 이렇게 좀 전파를 해주세요 내가 한 사람이 한 세 명 얘기하면은 이거 꽤나 전파가 되는데 꽤나 빠른 시간 안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랄까 이 셀프 세차랑 디테일링의 문화가 뭔가 좀 경박스럽지 않은 그런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좀 교양이 있고 뭐랄까 엣지 있고 막 좀 되게 교양 있는 사람들이 딱 하는 좋은 문화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이 영상을 찍지 이게 뭐 그 사람들 나빠요 뭐예요 막 이거보다는 그렇지 그런 것보다는 약간 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그러니까 이 문화가 그냥 자리를 잘 잡아갔으면 하는 바람 그거 하나가 이 영상에 뭔가 전하려는 뜻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우리가 되게 잘 즐기고 있는 이 디테일링 문화가 앞으로 계속 더 좋은 문화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발전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너나 잘해 넌 잘해 뭐 나는 어긴 적이 없어 나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